그러면 이제 이번 선거를 보면서 참 벌써 한 47년 정도 이렇게 조국을 떠났으니까 이렇게 보면 참, 야, 이게 내가 알고 있던 대한민국이라는 생각 드실 거고 한국의 법원하고 검찰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비교가 되는데, 이제, 이를테면,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작년에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퀘벡이라는 데가 있는데, 정치적으로, 집권 자유당 지지 기반이거든요. 여기서 자유당을 오랫동안 지원한 기업이 있었는데, 이 기업이, 애국 정부에 뇌물을 바치면서 사업을 한 것이 발각돼가지고 수사선상에 올랐거든요. 근데 자기 당을 오랫동안 지원했던 기업이니까, 수사를 안 했으면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이제 봐줄 거다. 지금 집권당이 자유당인데, 자유당 수상이 검찰총장을 불렀어요. 검찰총장이 여자부인데, 여기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법무장관하고 검찰총장이 겸임입니다. 겸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꺼내면서 애둘러서 수사를 좀 어떻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애둘러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검찰총장이 정색을 하면서 당신 지금 나한테 압력을 가하는 것이냐고 아주 그렇게 정색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정치 스캔들로 비화된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의 경우도 검찰은 행정적으로 보면 법무부 외청이죠. 틀림없죠. 행정적으로. 그러나 직무상으로 보면은 그 독립된 기구거든요.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런데 그런 점에 있어서 아직 정리가 안돼 있고, 또 법원 판사들 지금 핵심 증거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기각하는 걸 보세요. 이건 국립학교 학생들 보고 판사를 해라도 이런 짓은 안할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는 존경스러운, justice? 이건 justice가 아니라 injustice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여기서는 항상 공인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말정마다 그냥 그 달달달 외우는 게 뭐냐면, freedom, human rights, democracy, and rule of law. 이게 민주주의에 완성하는 세 가지 요소예요. 법치가 없으면 다른 것에 다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Freedom, 그중에 human rights, freedom, human rights, democracy, democracy, rule of law. and rule of law. 법의 지배. rule of law 없는 democracy 필요 없고, rule of law가 없는 자유나 인권도 없는 거예요. 이네 가지는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 법치가 무너졌다? 그건 다 무너진 거네. democracy가 아닌 거고, 인권도 없는 나라고, 엄격한 의미에서 자유도 없는 거고, 실제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법이 무너지면 그거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선거, 부정선거 문제를 규명한 대책은 또 무엇이고, 이제 국내적으로는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한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네 가지로 해야 될것 같은데, 첫째는 뭐다 아시다시피 대법원이 빨리 재검표 리카운트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이 재검표만 이루어지면요, 선거 무효 사유는 충분히 저기 밝혀질 것 같아요. 그 뭐냐면, 투표지에 있는 QR 코드만 제대로 체크하면, 왜냐하면 QR 코드에는 일련 번호가 있는데, 그러니까 투표장 프린터에서 출력된 진짜 투표지라면 일련 시리얼 넘버가 나란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밖에서 인쇄됐다면은 1년 번호가 똑같을 테고. 뭐 아무튼 그래서 QR 코드만 제대로 체크하면은 선거 무효 사유가 충분히 증명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선관위가 물론 선관위도 자체적으로 한게 아니라 위에서 명령받았겠지만은 QR 코드로 무슨 장난질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죠? 왜냐하면 바코드를 쓰라고 그랬는데 QR코드를 쓴 데는 그런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자기들 단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QR코드로 말미암아 선거무효 사유가 증명되면 이건 자성자박이죠.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고 또 하나 해야 될 일은 감사원의 국민감사 청구를 하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중에 생긴 그 선관위에서 말하는 실수 또는 관리 부실은요, 1차적으로 감사의 대상입니다. 수사의 대상입니다. 자기들이 실수했다고 그러니까 실수는 감사를 통해서 교정을 해야 받아야지. 되거든요. 그거 하는 일이 감사원이거든요. 그런 거고, 또 우리 이제 국민정화운동 하는 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이 대규모 집회를 할 적에 그 메시지가 여러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선거 부정선거 이슈가 희석되는 현상. 지난 8.15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슈가 많으니까 선거 이슈는 그냥 one of them으로 되잖아요. one of them이 아니잖아요. The 아니죠. most important issue란 말이에요. 그래가고 그러니까 연사들도 뭐 선거에 별로 흥미가 없는 연사까지 세우니까 이거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맞습니다. 그런 집회가 됩니다. 이제 그런 것좀 교정하고 싶고 또 서두에서 언급했지만 야당의 존재가 문제입니다. 야당. 지금 야당이 사실상 지금 일당 독재를 정부가 하고 있잖아요. 일당 독재를 하고 있다고요, 사실상. 야당은 있으나마나 하는, 그러니까 여당이 하는 일을 정당화 시켜주는 부역자 노릇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당이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총사퇴하면은 그러면 일당 독재 체제로 형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국제사회가 개입 안할 수가 없어요. 안할 수가 없어요.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가 일당 독재를 한다? 그것은 아무도 용납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정황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왜 쓸데없이 거기 앉아가지고 일당 독재를 일당 독재가 아닌 것처럼 들러리 서주느냐 이거죠. 그래서, 뭐 요새 또 이름을 바꿨다면서요. 국민의 힘? 제 생각에는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짐입니다, 짐. 국민의 짐. 예? 앞으로 국민의 국민의 진당으로 짐이 되지 부르겠습니다. 말고, 예. 선거 무효 선언을 하고, 총 사퇴할 것을 촉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역시 이제 여기 소용돌이를 떠나서 바깥에서 보시니까 완전히 다른 그런 시각을 제시하는데 지금 캐나다에서 47년 정도 이렇게 떨어져서 활동하신 이경복 선생님이 말씀이 너가 왜그 자리에 앉아 있냐.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그 빌미나 구실이란 것은 대한민국이 일당 체제가 된다는 걸 보여주면 된다. 그러니 국민의 힘도 좋고 뭐 국민의 김도 좋고 국민의 총도 좋은데 이경복 선생님이 보실 때는 너가 국민의 힘이 아니고 국민의 짐이다. 국민의 짐이다. 그러니까 너가 그냥 국민의 짐이 다 그만두면은 일당 독재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국제사회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지금 이경복 선생님의 주장이신데 아주 신선하고 아주 창발적이고 아주 창의적이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국민의 힘이 아니고 국민의 짐이 되지 말자.
이렇게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 귀가 이게 솔깃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감사원의 국민들이 국민감사청구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이 설명을 조금 더 더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거에서 뭐 선거뿐 아니라 무슨 행정부 산하에 있는 기구에서 실수나 부실 문제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게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사원은 미국에서는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라고 GAO라고 하고 캐나다에서는 Office of Auditor General이라고 하는데 다 국회 소속입니다. 국회 소속인 이유는 행정부의 행정을 감시하라는 것이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 소속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한국에서는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 기구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감사원을 행정부의 수장이 인사권이 있다? 안 되죠. 이건 그렇지 않죠. 근데 어쨌건 감사원법 제2조를 보니까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이말 맞죠. 그러나 한국과 같은 특히 권위사회에서는 인사권자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지킨다는 게 힘들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까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수상한테 네가 왜 수사에 개입하고 압력을 영향력을 하려고 하느냐. 대들은 사회는 그래도 이만큼 발전된 사회지 한국같이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안 되는 거죠. 인사권자한테 대든다는 게 힘들거든요. 근데 어쨌건 그런데 그래서 감사원이 하는 일은 그래서 회계 첫째 회계상 변칙 행위 또 행정 운영상의 문제 또는 공무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직무 감찰을 하는 일인데 따라서 선관위가 실수했다 관리 부실했다고 자인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감사 대상이에요. 그렇고 또 그러므로 국민들은 우리 부정선거가 있다고 이해하는 측에서는 국민감사 청구를 해야 되죠. 당연히 감사원한테. 그렇게 하면 감사원은 일반 감사와 달리 포렌식 감사. 포렌식 감사라는 것은 프로드가 내재되어 있다고 전제하는 오디트거든요. 그래서 포렌식 감사를 통해서 그래서 범죄 사실이 인지되면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절차로 보면은 순수한 절차로 보면 감사원이 검찰에게 수사를 의뢰하는 형식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죠. 근데 어쨌건 지금이라도 변호인단 주도해서 국민감사 청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